여러분, 요즘 빅픽처, 큰 그림이야 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빅픽처는 콩글리시일까요? 잉글리시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물론이고, 픽처를 그림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원어민스럽게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Hey friend, 있어 보이는 영어, 있어영의 레리시입니다. 빅픽처, 큰 그림이 잉글리시인지 콩글리시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레리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근데 나 시간 없는데. 여러분, 저의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빠요. 농담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영사전을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사전의 빅픽처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The entire perspective on a situation or issue. The entire perspective라고 했는데요. Entire 하면 전체, perspective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을 의미하는 거죠. On a situation or issue.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즉, 여러분들이 예상 가능한 대로 big picture라는 건 굉장히 작거나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큰 의미에서 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비교적 이 쉬운 단어임에도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는요. 같은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big picture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데 들어간 표현들이 the entire perspective라는 단어가 있었고 on a situation or issue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를 공부할 때 다른 문장 형태나 다른 표현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Right now, forget the details and take a look at the big picture. Right now, forget the details and take a look at the big picture. 자, right now, 지금 당장, forget the details. 자세한 건 잊어버려. 그리고, and take a look at the big picture. Take a look 하면 자세히 보란 얘기고요. Big picture, 큰 그림을 봐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좀 크게 생각해봅시다. 큰 관점에서 이야기해봅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전을 보는 것 못지않게 예문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big picture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거나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은데 이 빅픽처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같이 익히게 되면 이 문장을 활용해서 응용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빅픽처는 콩글리시가 아니라 잉글리시다. 여기서 끝내면 우리가 픽처를 그림으로만 알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픽처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표현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 you get the picture? Get? 얻다? 갖다? Picture? 그림을? 너 그림 가졌니? 이런 뜻일까요?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유추를 해보시겠어요? 아, 근데 나 시간 없는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표현은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만나볼까요? Hey you, stop eating my food. You get the picture? Hey you, stop eating my food. You get the picture? Okay, I get the picture. But I'm fucking hungry. Okay, I get the picture. But I'm fucking hungry.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Do you get the picture? 즉, get the picture는 그림을 갖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 그 그림이라는 건 상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이 상황 이해가니?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Do you understand? 이랑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됐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I get the pictur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icture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이 picture의 느낌을 가지고 놀아볼까요? 놀아?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상황을 그린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 상상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바로 imagine, imagination 이런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쓸 수가 있죠? 있어 보이게 picture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야, 나는 네가 여자랑 있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다. 문장으로 만들면 I can't picture you with the woman. 나는 너를 그려볼 수가 없어. 즉, 상상조차 해볼 수 없어. With the woman. 여자랑 함께 있는 것을. 즉, 야, 네가 여자랑 같이 있다니 진짜 내가 믿을 수가 없다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때요? 있어 보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Big picture, 큰 그림. 이것은 콩글리시가 아니라 잉글리시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었죠. The entire perspective on a situation or issue.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바라보는 것,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문장으로 가져가려면 예문을 익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Right now, forget the details. And take a look at the big picture. 작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크게 바라보자, 크게 생각하자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픽처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니 상황 이해가 가니? 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Do you get the picture? 하면 너 지금 이해돼?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어? 라는 의미가 있었고 대답으로는 I get the picture 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황이 그려지는 것, 즉 상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문장은 I can picture you with the woman. 나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네가 여자랑 있다니. 이제 여러분 픽처로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보시고요. 우리 너무 사소한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크게 생각하고 넓게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안경에 먼지 낀 것 같은데? 손톱은 또 왜 이래? 아, 귀가 삐뚤어진 것 같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지난 영상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